아빠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 슬랑호르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바투동굴 앞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형형 색깔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시나요? 제가 방문한 날은 춘절 연휴 중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더욱더 몰렸는데요. 이 형형색색의 가파른 계단의 개수는 총 272개로 힌두교에서 인간이 짓는 죄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계단 앞에 보이는 금색깔의 이 동상은 힌두교 무르간 신의 동상으로 동굴이 최초 발견되고 만들어졌을 때가 아닌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어요. 2006년도에 지어졌고 높이는 총 42m. 그리고 무르간 신은 전쟁과 승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약간 그런 전쟁과 승리의 힘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딱 삼지창을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고고! 계단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파러요. 보기보다 이게 올라가 보니까 진짜 가파르더라고요. Are you finished, Mr. Slade? No, I'm just getting warmed up. 하지만 힘들게 올라간 만큼 보람도 있었는데요. 동굴에 다 올라가서 이제 동굴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동굴 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파가 그득그득했고 저도 물론 그 인파 중에 한 명. 동굴이 특이한 게 천장 부분이 뚫려 있어가지고 빛이 확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동굴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고드름처럼 아래쪽으로 쭉쭉 뻗은 종류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투동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주인공은 아마 원숭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 야생 원숭이들이 동굴 안팎으로 막 암벽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진짜 날아다닙니다. 너무 노련해요. 이게 막 암벽 타는 게 벽이 거의 수직인데 이게 나무도 아니고 이게 위험해 보이는데 또 아슬아슬하면서 안 떨어지고 잘 자기네들끼리 다니는 것 같아요. 구경 다 하고 저는 이제 겐팅 하일랜드로 출발하러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